다시 사무엘 8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이 이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의 성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하심에 의해서 그가 끌고 가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갔던 모습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차라는 말은 약탈하다, 획득하다, 탐욕이고 부정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정직의 모습으로, 그 탐욕의 모습으로 그들이 약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져온 자의 것을 그가 받은 게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백성이 청해서, 먼저 어떤 자가 청해서 그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것을 그가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빼들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이익이었다는 겁니다. 그 판결의 자리에, 너는 유죄, 너는 무죄, 네가 더 잘못했어, 네가 이 사람에게 더 주어야 되는 거야. 네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래. 네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그 판결의 자리에 있는 자가 그 탐욕을 가지고서 그 부정직한 모습으로 그가 약탈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여기에 따라라는 말이 기울여 나타흐라는 말로서 굽다, 뻗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뻗어냈다는 겁니다. 부정직의 자리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뇌물을, 이 뇌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카드라는 말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 돈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돈이 되어지는 것, 돈의 값어치를 재물의 값어치로 매겨지는 것을 그가 받은 것이 바로 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물은 지도자에게 절대로 금지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절대 금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금지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말로써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취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빼앗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판결을, 바로 이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것으로 어그러뜨리게, 그들이 그들의 욕심들, 그들의 탐욕대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양새를 정해주신 그 법을 지도자에게 절대 금지되어져 있는 그 돈으로, 그 뇌물로 그들은 거기에 탐욕을 가지고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면서 내미는 돈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받는 돈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뇌물이 너를 이끌고 가는 방향대로 너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뇌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사로 이용하거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사전적 의미에서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사라고 하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판결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것을, 그 부정직한 것을 위하여서 이 뇌물의 모양새로 그 돈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주머니에서 약탈해가는 자. 그걸 원해서 찔러주는 자가 아니라 내게 뇌물을 가져오라고. 제발 우리의 일좀잘 봐달라고 선처해달라고 찔러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벌리고서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그들에게 손짓으로 내 말로써 여기에 찔러 넣으라고. 그럼 내가 판결해 줄게. 내가 뭐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이게 우리 신앙의 형태에 그대로 묻어 들어와서는 뭐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알량한 돈 봉투에다가 얼마 집어넣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제물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달라고 부으시고 부으시고 부어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내가 요돈 봉투 내놓으니까 나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내가 하나님 시험할 겁니다. 내가 시험해가지고 요 시험에 통과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기에 하나님이 부합되는지 아닌지 당신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지켜볼 겁니다. 헌금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뇌물을 받는 존재로 그 뇌물로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양껏 받으려고 하는 그 탐욕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뇌물 받는 존재로 내가 찔러주는 돈 봉투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침 흘리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테니까 더 드릴 수 있게끔 내게 더 많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산이 빠듯한 분이라면 10만 원 받고 100만 원 주시느니 그냥 하나님이 100만 원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 10만 원 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한테는 90만 원 손해인데 그 계산으로 추판을 튕기는 신앙을 가르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속에 빤하신 분이라면 말라고 줍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인데 내가 100만 원 버는 것 중에 10분의 1, 11조로 드렸으니까 그 10분의 1또 드렸으니까 그럼 나는 90만 원 내가 먹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린 거 가지고 내가 뻥튀기 했으면 내가 또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미치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 하나님을 뇌물받는 존재로 가르쳐버린, 뇌물받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탄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돌려받으려고 하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뛰어난 것으로서, 더 값진 것으로서 내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통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소리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꾹꾹 밟아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봉투 내었습니다. 내가 그거 받고 싶어서 내가 가진 거에 얼마 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냅니다. 이 얼마나 헌신이고, 이 얼마나 충성이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렵다는 경제의 시국에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목사가 앞에서 나를 자랑해주고,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간증의 거리로, 그 설교의 예화의 거리로, 자신을 끄집어내어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어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했더니,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 이야기 거리가 나도 되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뇌물로 전락되어져 있는, 뇌물로 헌금해서 하나님께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뇌물받는 자로 전락시키는 그 가르침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소리질러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헛된 가르침을, 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왜 우리를 그 죽음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 땅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돌들도 외친다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외치지 않는 겁니까? 외쳐야지요. 소리질러야죠. 절규해야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뻗치신 그 손을 내가 붙잡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려야 되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 수렁텅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도피처를, 우리의 피난처를 그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뇌물로 가겠다라고요. 돈으로 가겠다고요. 갈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뇌물을 내놓겠다라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뇌물을 받는 건 인간만 받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서 나의 잘됨과 나의 잘못됨이, 나의 자랑과 나의 자랑거리를 만방에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양새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나타우하고 한계를 나타우한 자들, 그 뇌물로 그 뇌물을 받아내는 것을 나타우한 자로, 그 말을 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분을 얼그러뜨리는 것으로 나타우하는, 그 판결의 자리를 나타우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자신의 이익의 자리로는 가지가 뻗고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서는 그 가지가 휘어져 버린 자들,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고 판결을 나타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자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들은 이따위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모습들이 이따위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습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홈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뱀의 주둥아리라는 겁니다. 뱀의 입이라는 겁니다. 나아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는 복술사요 무당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자가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뱀의 힘을 가지고서,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따위 말을 떠들어대는 자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라고요. 그 세습의 전차가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유익에 취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그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취했었고,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성적 타락의 모습이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성욕을 푸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지위와 그 자신의 모양새를 가지고서,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성욕을 푸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나오죠. 그 인천의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고 그 아들이 청년부 그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감정을 가지게끔 내가 너희들 정서적 교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이 범죄다라고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식하기 전에 정말 사랑이고 그 감성이 서로 간에 이어진 모습으로 20여 명 이상을 이 성폭행을 저지른 이 정서적 성폭행의 자리가 지금 한국 교회 또한 이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어져서 지금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성범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이 땅의 성범죄의 모습이 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모습이었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고 그 아들이 목사로서 그 교회에 있는 성경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그 모양새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이런 클럽이 있다라고 합니다. 황태자 클럽이라고. 이 황태자 클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늘어서 뭐 자기네들 조건이나 뭐 이런 것도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예전부터 말이 나오기를 이들의 이 황태자 클럽에 가입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교인 1000명 이상이고 부동산이 30억 이상이 되는 그 대형 교회를 세습한 아들들의 모임을 황태자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대형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사들의 모임. 그래서 자신들끼리의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여행 가고 먹고 마시는 그 황태자 클럽이라는 게이 개신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그들만의 리그. 자기는 세습하지 않는다고, 우리 아버지와 나는 세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황태자 클럽에 가입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던 자.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정말 그들만의 리그로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그큰 호텔의 자리에서 그 로비에서 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세습 안 한다고? 아닌데? 저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세습하겠는데? 이제 세습하겠구만. 이미 공경은이 그 자리를 인정받고 그 자리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 이게 뇌물을 주고받는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에게 그 뇌물을 주고받는 이제 그 하나님의 대상이 하위 목사에게로 옮겨가서는 목사의 주머니로 이제 주고받는 그 인마이 포켓의 삶이 이제는 공공연히 서로 간에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도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제 자신들만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 행위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바라보는 이제 그 행위가 이젠 다른 사람들에는 다른 사람들의 잣대, 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추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주는 거 받으면 되고, 받아서 대충 갈라먹으면 되는, 내 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죄가 될수 없다라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무리라고,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져도 버젓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은 나의 뇌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 받고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주시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돈 내고 돈 먹는 자리로 내가 내놨을 때 나의 것을 불려서 주면 되는 존재로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그 뇌물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말씀의 자리가 그 뇌물의 자리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모습은, 이피 묻은 복음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뇌물에 빠져서 오늘도 이 뇌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뇌물을 드릴 때, 뇌물을 내어놓을 때, 뇌물을 바칠 때에 그 하나님이 뇌물을 받는 자로 여기면 이미 그들은 또다시 그 예수를 파는 자라는 겁니다. 또다시 예수를 죽으라고 십자가에 내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은삼십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은삼십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그 어느 자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행태가,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신앙의 삶이, 이 성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뇌물을 가지고 오는, 뇌물을 원하는,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엘가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말합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올라가는 자리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로, 거기에서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정욕을 취하는 자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엘가나가 드려지는,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모습이, 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맞물려져 있는 것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에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성도의 본분을 똑바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의 예배와 그의 제사의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어떻게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역사를, 그 삶을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받,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들에게 회방받고, 이들에게 방해받고, 이들이 훼손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의 모습을 바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멸문시켜 버리시는 이 엘리와 그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모습인지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이 동시대에, 동시간에 같은 자리에 이 엘가나와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엘리와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질을 저질렀다. 그들은 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을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그 절기를 쫓아서 그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내어놓는,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그 사무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내어놓는. 그런데 그 모든 모양새들 끝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다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바로 그 나시린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겁니다.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뇌물이나 받아쳐먹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서 있는 그들의 모양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양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의 모습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시린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과 한편이 되어버리면, 이 홈리와 비나스와 이 엘리의 모습에 한편이 되어버리면은, 한 족속으로 묶여져 버리면 하나님 손아래에서 우리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문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제발 목사를 신성시하고 그 목사를 추앙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전쟁터의 자리에서 죽여 버리신단 말입니다. 목사를 우상화하고, 목사를 신성시하고, 아, 주의 종한테 어떻게 그래? 제발, 제발, 그 인간을, 이 인간을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이 인간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제발 그따위 신앙의 행태를 버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그 성도의 예배를, 그 성도에 드려지는 그 제사와 제물을,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이 제사장의 꼬라지를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의 잘못을 듣고 알고서는 그 아들에게 훈계의 말을 하죠. 엘리가 그두 아들에게 한 훈계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두 아들에게 훈계와 교훈의 말을 남겼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론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이 바빠서 그 제사장의 일을, 그 선지자의 일을, 그 사사의 일을, 그가 사방팔방 다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그 사역이 바빠서 자식 교육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교육은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겠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범주 안에 집어넣겠다. 거기에 인도하겠다. 내 가정과 내 자식의 삶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무엘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사무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더 나쁜 자로 말하는 겁니다.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차대했고,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가족은, 자식은, 그렇게 비장한 아버지가, 비장한 모습의 아버지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 이 사무엘의 모습이,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에 일만 뛰어다닌,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신방 가고 관리하고 다 하다 보니 아이들은 뒷전에 있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동정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정이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정론으로 사무엘을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아들들의 인성의 문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스로의 신앙의 문제로, 그 돈을 가까이 한 자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원하는 자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 아들을 양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이끌고 가는 방향이 그들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물로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방관해놓고서는 사사로 삼았다고요. 아무 가르침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들을 사사로 삼았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건 그 인간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도 이 자식들마저도 그 이익을 취하듯이 이 백성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끌고 왔어도 그들은 그들의 이익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한 바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학교요, 신대원이요. 그렇게 성경 구구절절 읽고 뭐 마르고 닳도록 떠든다고요. 아니요. 결국은 그가 그의 인생이 이 성공과 이 돈을 가까이 가는, 돈을 함께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죄인된,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내 인생이 그렇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재물과 성공과 부함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돈 근처에도, 이 헌금이라는 자리, 돈의 냄새 나는 자리에 어떤 자리라도 목사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연보로 주어지는 것을, 그 공개되어지는 것을 감사히 받는 것이지,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연보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이 목사에게 흘려지는 그 공교의 자리를 감사히 받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가 그 자리에 가까이 가서 그 교회에 손을 집어넣고, 그가 그 교회의 금액을 계산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목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목사는 그걸 계산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에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는 게 목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엘리와 두 아들, 이 사무엘과 두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성경에서. 자신은 목사인데 자신의 가문이 이 5대째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도 3대째 목사를 유지하고 있는, 나도 목사고 내 아버지도 목사고 내 할아버지도 목사인 3대째 목사의 가문이요. 그리고 그 신앙이 5대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문을 이 신앙의 명문가로 소개하는 목사가 자신의 그 목사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들을 메꿔나가기 위해서 다른 자가 주는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쓰려다가 그 모양새가 그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간 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목사로서 떵떵거리면서 외치고 있는 이 뇌물받는 5대째 신앙의 가문의 3대째 목사인 그는, 뇌물받는 5대째 신앙의 가문의 이 3대째 목사의 모습으로 있는 바로 그 자, 신앙의 명문가가 뭡니까 도대체? 5대의 신앙의 유전으로 3대의 목사의 가문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서, 내가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의 지위를 가지고서 그 뇌물 받는 모습,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무슨 신앙의 명문가입니까?
그걸 떠나서 그게 무슨 목사의 모습입니까? 그 애비가, 그 아버지 목사가 그 자식된 목사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3대째 목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에게 뭐가 흘러 들어와서 목회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뇌물받는 집구석이. 그 자신이 뇌물받는 모습이면서도 자신을 알릴 때, 자신을 말할 때에 항상 이것이 수식어로 들어갑니다. 나는 5대째 신앙의 가문에, 신앙의 집안에 3대째 목사를 배출한.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고 나는 그런 출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뇌물받는 사람이란 얘기는 일절 하지 않더구만. 성경은 이런 걸 자랑하라고, 이런 걸 드러내라고, 이런 게 꺼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고 뭐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돌아다니다고 하는 그 왕의 제정의 저자, 그 출신이 4대째 신앙 가문이라고. 자신은 그온 고신, 고신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제대로 된 골수 고신이라고 얘기하는 그온 고신 출신이라고 하는 그 저자.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해봤기에 망하고 성공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러 왔다라고. 내가 망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망하면서 성공도 해봤는데, 내가 망하는 게 성경에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고, 또한 내가 성경에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 망하고 성공하는 것이 성경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자신의 강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4대 신앙의 가문이 성경에서 망하고 성공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것,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 다시금 재기하는 것, 다시금 내가 부활하는 것, 다시금 내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1등의 자리로 내가 올라서게끔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그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다.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걸 가르칠까? 그러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돈과 재물과 축복에 관한 구절이 3천 구절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 구절은 214구절이고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구절에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돈과 재물과 축복에 관한 구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몇 배나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는 그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양새를 보고서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그 사이트 안에서 제가 돈과 재물과 축복에 관한 구절, 뭐 복에 관한 구절, 그냥 제가 이렇게 단어로 검색해서 찾았을 때 3천 구절이 아니라 개역 개정에서 대략 한 1300구절. 뭐, 이보다 더 많을, 좀더 많을 수도 있고, 좀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단어상에 합쳐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1300구절.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구절에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개역 개정에 233구절.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을 이 단어로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개역 개정에서 500 41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서 그 근거를 두고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어만 가지고 검색했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3000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1300구절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214구절이 아니라 233구절로, 구원이라는 것은 218구절이 아니라 541구절로.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돈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많다라고. 이 말씀 안에서 돈에 대해서, 돈 가지고 돈으로 성공하고 돈으로 망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많다라고 그 여자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이 차이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개역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들이 원문에서 드러나는 그 모양새하고는 조금 조금씩 또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성경의 어느 말씀에서 어떤 구절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고 있는,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의 많은 구절들, 그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구절 역시도 그릇되게 사용하는 구절이, 오역해서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그런 구절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아마 어푸어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수많은 교회에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제정강이라는 거, 왕의 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그럼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떠났을 때그 목사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불러오기 이전부터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그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자가 그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고, 그 어릴 적부터 성경을 딸딸딸 외웠다고 하는, 그200 몇십 번을 뭐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왜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 한국 교회가 그 왕의 제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제정이 왕이 되어버린, 이 제정이 잘만 풀리면 되는, 이 제정이 왕이 되어버린, 왕이 제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목사들이 앞서서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돈의 악취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뇌물의 냄새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내가 찔러 넣어서 내가 받아내면 되는 이 뇌물의 악취가 한국 교회에 진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악취를 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 악취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 목사들의 모습을, 지가 뇌물을 받고 있기에 이 뇌물 받는 자의 모습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악취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진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사무엘의 가정에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의 가정에서도 이 냄새가 있었다라고요. 신앙의 명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자리에 이 악취가 난다라고요. 이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고요. 지 마음대로 성경을 말하는, 망하고 성공하는 걸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그 속에는 우리가 절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우리가 그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소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을 때, 사무엘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 그릇된 행태를 보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로 성경이 시작하지만은 원문에서는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는 그 판결을 굳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8장 4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온 목적은 다른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방향성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그 헛되고 잘못된 것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뇌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나님만을 왕이로 우리가 섬기게 해달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라고,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고, 이 인간의 왕을 장로들이 말하는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래서 찾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그래서라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명문과를 흥하고 망하는 법을, 망했을 때 성공하는 법을, 그것을 내가 뇌물받아서 가르치려고 한, 그 신앙의 명문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이 목사에게 보일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목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 당신이여, 제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지 말고, 이 하나님이 왕이신, 내가, 우리가, 이 백성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성도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같이 분명히 찾아오시되, 그래서 찾아오시되, 찾아오시는 모습이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인간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모세를 추앙하기 위해서, 그 누스단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엘리와 그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서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시린으로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나시린으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내시란 말입니다. 제사장 따라가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목사하고 쎄쎄쎄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재물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예불을,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자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자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 휴대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방향을, 이 길을 제대로 찾아가시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흐레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성도의 이름을 꼭 지켜내시는 그러한 자리로 일평생의 삶이 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의 길을 제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뇌물받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내가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이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